자, 들어왔는데요. 자, 공구학구님의 작품 뭐죠? 권총인가요? 저기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공구학구님? 어딨어, 이거 사람 마중으로 안 나와. 공구학구님 어디 계세요? 여기 뭔가 흔적이 뭐야 이거? 공구학구님! 뭐 이분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분 안 계시니까 뭐 어떻게 안 계시니까 어, 그는 없어요. 예, 안 계시니까 내가 그냥 한번 해볼게. 이거 어떻게 뭐 누르는 거더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내리죠, 여러분들? 키 가르쳐 주실 분, 이거 까먹었어. 우클릭?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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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비행기인가? 오, 오, 오. 잠깐만. 오야. 오야. 오! 어, 비행기. 비행기 잘 봤습니다. 공구학구님. 예, 어우, 야, 참. 비행기 잘 봤습니다. 이분 어디 가셨어, 야. 이분 어디 가셨어? 왜 마중을 안 나와? 방은 켜져 있는데. 잘 가네. 잘 가네. 저거 되게. 되게 나름 괜찮네. 오, 야, 오. 올! 응사만. 좋네요. 안정됐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이거. 이 작품 좀 마음에 들어. 괜찮은데, 이 작품? 갑자기 지 혼자 가지? 무인 시스템이 맞네. 이 총은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고, 저거 한번 해보자. 오래 걸릴 줄 알고 밥 먹고 왔어요. 아, 제가 일단은 비행기하고 오토바이는 타봤습니다. 공구박구님.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예. 이거 뭐야? 뭐예요? 예, 오래 걸릴 줄 알고 밥 먹고 오셨구나. 아, 잠깐만. 예. 왜 그러세요? 예. 일단은 제가 비행기하고 오토바이는 해봤어요. 권총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도 타보라는 건가? 의자를 떼버렸네. 아, 저기 계셨구나. 난또안 계신 줄 알았네. 오. 오, 뭐야. 뭐 소리가 들리는데요? 발사 되나요? 끼었어요? 아, 예, 수리 부탁드립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은 높은 점수, 일단 시청자분들이 뭐 투표는 해주시겠지만은, 일단은 상품들이 오늘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끼었다고 하는데 좀, 이거 탄창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가 나, 안에서 막. 무슨, 야, 이 안에 뭐 장치가 돼 있나봐요. 한번 잠깐, 장치 한번 살짝 볼까요? 장치 보는 거 이제 안 되네. 자기 거 아니면은. 아, 된다. 나름 장치가 있습니다. 예. 나름 뭔가 장치가 있다는 하네. 이거 나온 거야, 지금 여기서? 코딱지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요?
아, 멀리 안 날아간다고요? 아, 이게, 아, 난이 타이어가 나온 건줄 알아, 이 타이어가 발사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세히 못 봐가지고요. 예, 저는 이 타이어가 탄창된 거, 이 타이어가 한 발씩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발사 부탁드립니다.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저 설마 저걸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 했기 때문에 예, 못 봤거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 좋은 작품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작품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작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진짜 큰 웃음 감사드립니다. 상상 이상인데? 예상을 뛰어넘은 작품이에요. 예. 일단은. 권총, 코딱지 권총과 무인, 예, 자, 그 다음은 누굴 걸 볼까요? 그 다음은 마린 브루스님, 하위권. 하위권 예상한다. 1, 2, 3회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들어왔다가 4회 참가 신청글이 있어서 바로 스팀에서 구매 후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4회는 포기하고 5회에 도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포기?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체화위권 봤고요. 산업재산권은 뭐야? 기다려봐. 하위권, 하위권, 중하위, 하위. 아, 이분 보자. 하위권. 아, 최대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기껏 한두 시간이지만요. 이분 급하게 오늘 참가하신 분인데, 일단 보고 갈게요. 저기요, 계세요? 이분들. 아니, 이분들 좀, 이렇게 좀 손님 맞을 준비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자리는 비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기요, 작품 좀 보여주세요. 저기요, 이거야, 작품? 저기요, 작품 이겁니까? 이거 해시계인가요, 작품 해시계? 오야, 렉 쩔어. 뭘 했는, 잠깐만, 이걸로 저 탐사기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탐사기 발동. 아, 저기 뭐 보이네요. 저기 가보겠습니다. 아, 렉이 좀 심한데,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렉이 이렇게. 저 뭐야? 저기요, 좌회전 부탁드릴게요, 좌회전. 좌회전. 아, 이 사람 아닌데. 저기요, 렉 너무 심해요, 좌회전이요. 저기요, 좌회전이요, 좌회전. 뭘 만들었길래 렉이 이렇게 심해.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이분 컴퓨터 터지기 전에 빠르게 확인하고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렉 풀렸다. 뭐야. 그렇죠. 예. 아, 지금, 그렇죠. 거기, 갖고 계세요. 렉 풀어주실 수 있었으면서. 참 웃긴 게 원래 좀 센스 있게 자동차로 좀 데리러 오고 2회나 3회 때처럼, 1회 때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진짜 아인슈타인 같은 느낌 있지. 약간, 영화에 나오는 약간, 자기 연구에 몰입한 과학자 있지. 딱 친구가 왔는데, 막, 어딨어? 하면서 막, 약간 음산한 음악 깔리면서, 근데 막,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야. 막 작업하고 있는 거야. 연구실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런 컨셉. 약간 사이코 박사 같은 컨셉.
그런 컨셉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딱말 걸었는데 막 갑자기 인사는 생략하고 막 갑자기 드디어 이걸 하면 완성이야. 막 혼자 막 혼잣말 중얼거리고. 겨우 이거 만들었는데 그 렉이 걸린 거예요? 겨우?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아니, 전 작품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렉에, 저는 렉 때문에, 렉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 오! 뭐야? 좀 멋있는데? 야, 야! 야, 이거 뭐야? 뭐야? 한두 시간 만든 게 아니네. 저기요, 우주로 발사되는 건가요? 저기요, 전화 안 태워주시나요? 뭐야? 아, 이것도 해지기, 저기요,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구동돼야 되는 거죠, 원래? 원래라면은? 뭐가 안에 맞네, 뭐가, 저기요. 일단, 나는 거다. 비행기다? 비행기, 예.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이거 누르면은 열리는구나. 제가 한번 타볼게요. 뭐 버튼이 많네, 뭔가. 버튼이 많네.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 이거 닫는 거구나. 6번. 7번. 8번. 9번. 좋습니다. 좋은 작품 잘 봤습니다. 뭔가 그래도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그래도 뭔가 멋있었어요. 좋은 작품 잘 봤습니다. 예. 좋은 작품이네요. 예. 디자인도 좋고, 아마 이것도 꽤, 투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좀 특이한 작품이었죠? 약간, 이분 이름이 스토770님. 스타워즈 같은 게맛살 비행기. 스타워즈 같은 게맛살 비행기 기억해 두세요. 잊지 마세요. 이따 투표들 하셔야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하위권 빡규님. 빡규님 한번 볼게요. 빡규님 한번 보겠습니다. 하위권을 예상하신 빡규님의 작품. 여러분들, 아무리 초라한 작품도 다 상관없습니다. 많은 신청, 5회 때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항상 힘내라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고맙고요. 오영 스테이션. 야, 뭐죠? 이거 괜찮은데. 하위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하위권 기만자야? 예, 뭐 설명은 딱히 없는 건가? 아, 컴퓨터를 살 때는 G2A, 아니, 게임을 살 때는 G2A 코드와, 컴퓨터를 살 때는 PC 플러스, 여러분들. 컴퓨터 사시고, 후기 게시판에, 와꾸님 방송 보고 샀습니다. 적어주세요. 카카오 그룹, 라인. 야, 뭐야. 멋있는데? 여기 화장실인가? 야,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또돼 있는?
이런 꼼꼼함, 키야 이런 꼼꼼함, 좋습니다. 예, 좀 아쉬운 거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네. 여기도 한번 제대로 들어와 볼까요? 띠깍. 좋습니다. 여기 경비실까지 다 구현되어 있고요. 꼼꼼하게 또 열심히 만드셨을 텐데 꼼꼼하게 한번 봐줘야죠. 아, 네이버 우리 왁구끼리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웰컴. 디자인적인 약간 센스가 있는데 이분? 디자인 폰트 센스가 오지는데? 뭐야? 뭡니까 이거? 준비 중. 아, 글로 가야 돼요? 뭐가 많어? 뭐가 많아? 이렇게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예, 뭡니까? 야, 뭐 작품이 엄청 많은데? 아, 차 전시회장 그런 거야? 자동차 전시회장인 거야? 이거 포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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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사 중인 컨셉인 거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자동차를 만든 거니까. 집게. 집게. 지하철 만들려다가 포기하고 자동차로 갈아탄 건가? 이 주변에 있는 이건 뭐야? 뭔가 지금 그런 거 같거든요. 쓰레기 수거, 쓰레기 수거 자동차. 느낌 좋아. 약간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이분은 디자인도 잘하고 약간 디테일이 약간 디자인적으로 정말 훌륭합니다. 디테일이 좋아. 이렇게 약간 뭔가 작품을 만들 때 이렇게 위에 봐봐. 위에 저기 이 지붕 디자인하며 디자인들이 참 좋습니다. 야, 이렇게 열리는 거야. 여기서 탑승한다. 그렇군요. 예. 나갈래도 못 나가네. 일로 나갈 수가 있군요. 예. 이렇게 해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은 아니고 옆에 또 건물이 있었군요. 아, 아닌가요? 아, 자동차. 아, 이것까지. 이것까지. 오, F1 자동차. 멋있는데요? 예. 멋있습니다. 예. 디자인은, 디자인을 되게 이쁘게 잘한다. 디자인을 잘하네. 여긴 안 들어가 봐도 되는 거야? 여기 뭐야? 뭔가 조잡하진 않은데, 뭔가, 작품들이, 연관성 없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이거 멋있잖아, 그치? 디자인적인 능력이 있어, 이 선수가. 디자인적인 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디자인들이 다 좋아요. 야, 뭐가 이렇게 얼리 억세스네요, 약간? 작품명 얼리 억세스. 예, 엔드. 어제 얼리 억세스랑 똑같아. 똑같은 기분이에요. 얼리 억세스 게임 했을 때랑 똑같은 기분입니다, 지금. 예. 야, 개 재밌겠는데, 트레일러 보고. 야, 이거 뭐야. 여기까지네요. 아, 이거 진짜 업데이트 되면 진짜 최고겠는데요? 아, 얼리 억세스, 예. 감사드립니다. 빡규님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좋은 작품 잘 봤고요. 예. 자, 빡규님. 전철역 얼리 억세스. 빡규. 자, 또 다음 작품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꺼버렸네.
자, 다음 분 하위권 또 있나? 아, 라웰님. 라웰님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추가된 참가자들 있다고? 아, 한번 볼게요. 예. 기권하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작품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계단 위로 올라오신 후에 의자에 앉으시고 1번을 눌러주세요. 지면에 닿으면 호버링 엔진이 가동됩니다. 1번 비행, 2번 전진, 3번 후진, AD. 1번을 눌러주세요. 1번. 띠깃! 오, 좋네, 좋아. 호버링 크래프트. 아, 이거야? 이게 지금 뭐, 나 간다, 1번. 아, 이렇게. 네, 여기까지만 뜨네. 그렇지. 2번. 야, 안정감 오지는. 야, 이거 걸렸어. 야, 이거. 잠깐만. 나와. 잠깐만. AD로 조종할 수 있어. 할수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오케이. 그래. 자, 2번. 안정감은 역대급 최고야. 안정감 진짜 스크랩 메카닉에서 이 정도 안정감 뽑기 힘들거든요. 예. 안정감 진짜 최고거든요. 스크랩 메카닉에서 이렇게 안정감 뽑기 힘들어. 여태까지 1회부터 4회까지 모든 비행 물체 중에 안정감은 지금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3번. 아, 3번은 뒤로 가는 거야? 4번. 아, 4번은 없네? 벽이 뭐예요? 1번, 2번, 3번. 아, 호버링 크래프트.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안정감이 정말 좋네요. 아주, 또, 개성 있는 작품. 잘 봤습니다. 예. 개성 있는 작품 잘 봤습니다. 호버링 크래프트. 이렇게 이제 여기서 사는 거지. 위에서 하늘에 떠다니면서 이 위에서 사는 거죠. 좀 단점은 한번 유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예. 한번 유턴하는데, 1인칭으로 보면 이런 느낌. 여기서 살아가는 느낌. 이제 한번 유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요. 안정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죠? 예. 원래 큰 물체는 그래. 똑똑한 소리고요. 이렇게. 하자!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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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버크래프트. 여기서 내가 내린다면은, 제가 내려도 계속 이 호버크래프트 갑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모르고 떨어졌을 경우,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구매한 호버크래프트 다시는 가져올 수 없다는 점. 예. 그래서, 모르고 떨어졌을 경우 어떻게 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모르고 떨어지면, 이거 모르고 떨어지면 가져올 수 있어, 저거? 여기서 빨리, 빠른 오토바이를 빨리 제작해서 저걸 추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가져와요, 저거.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진짜네. 아, 못 가져와요? 아, 죄송합니다.
빠르게 오토바이 만들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유튜버들 여러분들이 좋아해. 인정? 본인의 작품을 두 배로 더 제가 정말 재미있게 두 배로 두 배로 재미있게 해드린 거예요. 예, 감사드리고 라웰님, 섰다. 아, 벽이 있네. 아, 스크랩 메카님 벽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벽이 있습니다. 벽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 인성도 되찾고 재미도 되찾고 둘다 되찾은 좋은 작품 호버크래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벽이 있네요. 예. 거대한 호버크래프트. 아, 아니다. 비행이 안정적인 호버크래프트. 그래서 라벨님. 아, 좋았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 진짜 사기꾼님. 아직도 하위권 예상하는 분이 있네요. 진짜 사기꾼님. 첫 참가하는 뉴비 건빵의 반란. 진짜 사기꾼님 한번 보겠습니다. 왁하, 왁굿, 하이라는 뜻. 알겠습니다. 예. 예. 준비하신 작품. 원피스. 죄송. 아, 화면이. 아, 여기서, 이제, 와카. 왁굿 하이라는 뜻, 와카. 와카. 여기서 딱 시작된 거예요. 시작할 때딱 이렇게. 와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원피스구나. 이것도 원피스 팬들의 많은 투표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아주 영리한 작전이죠? 죄송합니다. 원피스 팬들의 투표까지 다 생각한 내 작품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원피스의 빠심으로 투표를 한 표로 더 받겠다. 디자인 좋아요. 예, 디자인 좋은데요. 야, 이 부분 표현한 거 보세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원피스의 그런 고잉 메리호인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번 둘러보시라는 느낌 같은데요. 예, 여기가 이제 선장실인가요? 여기가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앞에 보이네. 아, 저 창문으로 보고 배를 조종하는 건가요? 조타실, 조타실. 저 창문으로 보고 배를 조종하고요. 이제 딱 여기서 타이타닉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딱 원피스, 이제 루피와 나미, 조로 등등이 이 방에서 이제 쉬는 거죠. 지하도 있어요. 이런 지하 컨셉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제 우솝이 자고 있고요. 여기 이제 회의실. 바. 이런 느낌 너무 좋아, 그치? 이런 느낌 좋습니다. 빠이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난간 갑판 위에 올라가면 또 문이 있고요. 그리고 PC방 개인룸, 뭔가의 룸. 그러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끝. 귤나무? 이게 뭐 있나봐요. 제가 원피스를 잘 몰라서 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원피스 팬들에게는 더더욱 감명 깊은 작품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원피스 팬들에게는 정말 이 정도면은 지금 뭐 망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망한 거 전혀 없고요. 예, 망한 거 전혀 없고요. 이런 작품도 자신있게 참가하란 말입니다. 망한 거 없으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진짜,
훌륭하지.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원피스. 이런 작품들이 다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완전장이에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루크님. 원피스 고잉 메리호. 예,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작품. 자, 다음 작품은 뭐지? 제거 가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아니요, 기다려 보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아, 뭐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캠벨 하위권. 캠벨님. 한명 추가됐네. 캠벨님. 기다리세요. 캠벨님 한번 볼까요? 월요일 알림계 강퇴. 자, 캠벨님의 작품. 뭔가 귀염귀염한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뭔가 있네요. 예. 안 열리네요. 예. 자동차가 두 대씩이나 있네. 뒤로 타라는 거야? 두 돈만? 밀덕이 또. 갑시다. 차례대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안정적이다. 이제 군용 차량이기 때문에 뭐 안정성은 최고죠. 고속도로에서 그냥 사고 나도 삽니다. 제 생각에 트럭하고도 맞짱 뜰수 있어요. 거의. 죽습니까?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 걸로. 그렇죠. 이 트럭이 산다는 거죠. 사람은 죽습니다. 예. 이 트럭이 살고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전원 내장 파열로 거의 이제 죽는 거죠. 예. 차는 삽니다. 여기 이건가요? 뭔가 저기 집도 있고 뭔가 소개받을 게 많은 것 같은데 저기 뭐 비행기도 있고 저거 다 건너뛰고 뭐 그냥 이상한 미스테리한 박스로 왔습니다. 예. 저기 뭐가 많은데 저기는 왜 소개 안 해줘? 이게 작품이라고요? 저건 뭐야, 그러면. 야, 저것도 뭔가 소개해서 점수 플러스 받아야지. 실패작들이 저렇게 아름다워? 비행기도 있고 뭐 많았는데. 저기 실패작이라고 하네요. 아쉽네요. 좀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뭘까요? 야, 디자인 좋은데? 이겁니까? 어떻게 한번 나와보세요. 예. 들어와. 소리 봐. 야, 예, 예스. G2A PC 플러스 아프리카. 야, 파수 무시하냐? 반대편에는, 왁굿. 파수 없습니다. 예. GTA, GTA가 아니라, 게임을 살때 G2A, 컴퓨터를 살때 PC 플러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거는, 예. 투표는, 이거 다음 팟에서 투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투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야, 오, 짐 분리하는 거 보소. 이런 디테일함 좋아요. 이런 거에 또 트럭 덕후들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진짜 퀄리티 좋다. 여태까지 나온 모든 자동차 퀄리티 중에 제일이다. 자동차로만 봤을 때, 제일이다. 여기 라디오도 틀어놨나 봐.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 아, 조이는 거야, 저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잠깐만. 야, 이거 대박이야. 야. 야, 이건 진짜 쩐다. 이건 진짜 쩔어. 잠깐만. 와! 맞춰서 들어가 주세요. 한번 맞춰줘야지. 그래서 5번으로 여기 딱 조이는 거죠. 오, 잠깐만. 이 밑, 야. 이 안에 무슨 박스도 있어. 뭔가 이상한데? 아, 다리를 들어달라고요? 다리 어떻게 들어? 4번인가? 아, 내리셔서. 아, 내리셔서. 뭐야 이거? 뭐가 많아? 내리셔서. 뭐? 아, 이거야? 이렇게 다리를 들어달라고? 야, 녹차 스멜님, 팟에서 1억 개 안 찍는다 전해라. 아, 녹차 스멜님, 팟에서 1억 개 안 찍는다 전해라. 야, 녹차 스멜, 녹차 스멜님, 팟에서 1억 개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까지? 예, 잠깐만. 아, 이거까지. 와, 이거 근데 진짜 최고인데. 오, 디테일 최고인데. 인천의 자랑 왁구님 팟에서 1억 개, 응, 탈락. 인천의 자랑 왁구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팟에서 지금 풍풍선들이 터지고 있어요. 녹차 스멜님, 인천의 자랑 왁구님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 위에 뭐가 있음인데? 아, A18, 아, 이렇게 딱 위에 딱 비쳤는데 딱 팟수 사랑에 적혀 있으면은 진짜, 와, 그 거의, 약간 자 감성발로. 잠깐만, 야, 왜 안 멈춰 차가? 야, 야, 차가 안 멈춰. 야, 왜 이래? 튕겼다고요? 나는 그러면 나는 저기요, 리방 부탁드립니다. 리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리방. 자, 리방 부탁드립니다. 급발진까지 구현하다니. 아, 이제 그 아까 전에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 사람 실패작이라고 한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이 뒤에 이거, 아, 이거. 예,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지금 여기 아프리카 로고만 있고 지금 팟이 없어가지고 많은 팟소들이 지금 투표를 안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혹시 뭐 숨겨둔 요소 없습니까? 팟소들을 위한 숨겨둔 요소 없습니까? 여기 이것만, 이거 세 개, G2A, PC 플러스 아프리카 있는데, 예. 인터뷰 잠깐 숨겨둔 요소 있으면은, 예, 부탁드릴게요. 저쪽 작품에라도 약간. 예? 팟. 나 뭐 그리나 했네요. 예. 예, 팟 들어왔습니다. 예. 이걸로 얼마나 민심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좀 민심이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타시고요.
타세요. 예, 저쪽에 실패작 좀 볼게요. 제가 이것도 야, 무슨 퀄리티가 엄청나구만. 실패작이라는 것 좀 보게. 뭐가 많아 여기. 이 무게감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어. 이 무게감까지. 와, 이거 봐. 퀄리티 봐. 야, 와, 퀄리티 봐, 야. 엄청난데요? 자, 여기 뭐가 있죠? 아, 이거는, 아, 이게 이제 그거다. 차량 경납고 같은 그런 거고. 야, 이거 비행기 뭐냐? 이거 움직이는 거야? 잠깐만. 뭐가 있긴 있네. 비행기 날개 펴지는 거야? 이거 좀 한번 타보세요. 저기요, 이거 좀 시험 부탁드릴게요. 망한 작품 이거. 저거 새. 그거는 스타 의료선 만들다가 실패했고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작동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작동 안 하고요. 여기는, 아, 여기도 뭐 만들려다가 실패했네. 뭐 쏘는 거 뭐 만들려다가. 뭔가 그렇게 작품의 그 창작의 그런 고뇌, 여러 가지 창작의 고뇌들이 지금 담겨 있어요. 예, 여기는 그냥 집이네요. 예, 잘 봤고요. 정말 여태까지 스크랩 메카닉 통틀어서 가장 퀄리티 있는 차가 아니었나. 특히 저 트레일러를 고정하는 부분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작 또 있어? 아, 그래요? 아,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또 있다고 하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 파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캠벨님. (웃음) 아니 무슨, 이 사람은 작품이 개구리라 그래 놓고 또 개구리 말고 또 딴 게 있으니까 난 그게 웃기네. 이건 뭐야. 야, 근데 이 사람 디자인 진짜 센스 오진다. 디자인 센스 개 오진다. 오, 이거를 기차로 디자인할 생각을 하네. 오, 이걸 기차로 디자인할 생각을 해. 서울 2호선, 서욱 2호선. 야, 이거는, 이거 만들다 뭐 실패한 것 같은데. 오, 막 바퀴 굴러가고요. 1번 누르니까, 막 밑에서 막 뭐 막 하는데. 예. 좋습니다. 아, 이건가요? 야, 뒤에 잠깐만, 일단은 뒤에 작품부터 먼저 볼게요. 예, 아니 이 사람 무슨 작품 매니아야 무슨이야. 뭐 이렇게 차가 많아 이 사람. 야, 이 사람은 무슨 그거 같아요. 무슨 야, 이 사람은 무슨 그거 같아. 그냥 차량 수집가 부자. 이렇게. 예, 뭐 다 차량이니까요. 뭐 패스하도록 하고요. 저 죄송한데 이거 뒷문으로 내려야 되네. 예, 아까 그 F1 차량하고 비슷한 차량이 또 여기 있네요. 약간 비슷한데 이것도 잘 만들었고. 개구리, 요게 요번 오늘의 작품인데요. 일단 디자인 합격입니다. 그쵸? 디자인 좋구요. 오, 야, 오! 오, 야!